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책무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뜻이 선거에 나아가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선거를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함은 물론 유권자 중심의 선거로 국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국선거방송은 그 마음을 오롯이 담아 참여, 참여의 선거, 희망, 희망의 선거, 화합, 화합의 선거, 참여, 희망, 화합의 참된 가치가 아름다운 선거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부지런히 뛰는 국민의 든든한 친구, 한국선거방송.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6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선거방송이 우리 국민들의 선거와 정치 참여에 활발한 통로가 되도록 하고 또한 선거 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송 매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번째,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신뢰받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 알기 쉬운 선거법, 선거 상식, 투개표 생중계, 후보자 토론회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고품격 선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생활 주변의 선거 지원 현장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합니다. 다양한 맞춤형, 토론, 참여, 지원 등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 예술 분야와 접목하여 국민들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합니다. 영화, 책, 역사, 여행, 노래 등에서 사회의 변화를 읽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송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참여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우리가 해야죠. 참여가 답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인터넷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TV를 틀어서 바로 볼 수 있어 좋죠. 다른 채널에서 볼 수 없는 선거 정보를 알려주는 선관위만의 공정한 방송, 한국선거방송을 응원합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선거 정보 전문 방송이 생겨서 반갑죠. 재미거리에만 치중하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고품격 지식 채널 한국선거방송 기대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나와 다름도 인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시도별 고등학생 토론대회 등의 프로그램은 미래 유권자들에게 건전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이 진작에 생겼어야 했죠. 한국선거방송 화이팅! 한국선거방송은 방송을 통하여 정치 문화를 개선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한국선거방송이 함께합니다.